뜨넓은 바다. 이곳이 눈만 뜨면 제가 출근 도장을 찍는 곳입니다. 평생 바다가 내주는 만큼 잡으면 그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어디 있다? 많이 얻어야 돼. 과거 얻고 봐. 해. 이봐, 과거.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요? 네, 요즘 조금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에헷! 야, 와, 이런 거 몇 킬로 나가는 거야, 아버님? 이거 한 4킬로. 섬을 떠나 도시로 나가 살던 동생들이 수십 년 만에 귀향을 했으니 넉넉히 먹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아이고 아쉽다. 다 왔다. 다 왔어. 벌써부터 생선 한 마리씩 받아들고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이 가네요. 여기 아버님 하시는데 고향이에요? 네, 고향. 좋잖아요. 우리 오남매가 서로 헤어졌다가 한 번에 만나가지고 가족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가지 모여서 다 하르니까 되게 좋고. 아, 오남매가 다 여기 호도에 살아요? 네, 호도에서. 맨날 좋지, 맨날 좋아. 자, 그럼 여우를 닮은 섬 호도로 고향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 오남매의 여름은 어떤 빛깔일지 구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형님 많이 잡았쇼? 얼마만 잡았거든 그냥. 한 달아 잡았죠. 그냥 거기다 대놔요. 이렇게, 이렇게. 행여 혼자 들고 오기 무거울까 걱정이 됐는지 오남매 중 둘째인 동생이 미리 나와 있었네요. 그 아버님도 그 호도에 사셨어요? 호도에 살았으니까. 몇 년? 60년. 아버님은? 70년. 네, 저랑 동생은 대천항에서 100길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이곳. 작고 아름다운 이 섬마을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어봐. 얼마큼 많이 잡아볼래? 한 달아. 예? 현민아, 일어봐. 일어와, 현민아. 많이 잡았네. 잡았네. 아버님, 여기는 어떤 집이에요, 또? 내 동생네. 내 마루 밑에 첫째. 여동생으로 첫째. 예, 호도 온 지 20년 됐어요, 지금. 오. 우리가 최고 먼저 왔지, 형제 중에는. 오빠들 말고. 원래 고향은? 고향은 호도예요. 이야, 이것 좀 보세요. 팔딱팔딱, 이 녀석들 아직도 기운이 넘칩니다. 이거 많아. 여기 광철로 와. 이거 많아.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콩 한 톨도 나눠 먹는 우애 좋은 남매. 어, 저기 또 다른 동생이 오네요. 아버님, 지금 오신 분은 또 누구예요? 내 동생. 또 동생? 예. 예, 섬에서는 막내. 호도에서는 막내. 그런데 아직 다 온 게 아닙니다. 왜 안 온대요? 전화했어요? 빨리 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누가 그렇게 전화한 거예요? 우리 언니요, 둘째 언니. 그 동네 내가 건물천지 내가 봤어. 언니가 또 있어요? 우리 몇 명이 사는 거예요, 여기? 여기요? 가족이 몇 명? 이거 오남매 살아요. 우리 오빠들 둘하고 예, 우리 딸내미들 세 명하고. 학교 다닐 때도 늑장을 부리더니 넷째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슝 하고 나타나네요. 아니, 통을 가지고 오네요. 나는 그냥 왔는데. 우와, 네? 이렇게 많이 잡았어? 네. 아니, 어머나. 오빠, 내일 우리 저기 누구 오잖아. 한 마리 줘. 자, 어우. 방어, 내일 깨뜨나 줘. 예. 이 동생은 예. 또 여름 갔다 먹고. 근데 오빠, 이거 네. 해줘. 아빠, 모자 쓰고 오세요, 모자. 내리 사랑이 이런 걸까요? 사이좋게 나눠 갖는 모습을 보니 아주 흐뭇합니다. 이거 파시면 돈 좀 될 텐데 왜 안 파시고? 팔기는 뭘 팔아요? 그렇게 아예 적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또 형제 간에 돈을 먹으려고 한다니까. 뭐 팔아? 안 팔아? 잡아온 물고기를 손질하는 건 둘째가 확실히 빠릅니다. 엄마 이렇게 해놨다가 네, 네. 이렇게 해갖고 고마워, 오빠. 수고해. 오빠들이 회까지 다 썰어주네요. 네, 오빠들이 다 해줘야죠. 왜 해줘야 되는데요? 예? 동생이니까. 여기. 왜 내려오셨어요, 그죠?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오게 됐어요. 네, 뭐라 했어, 우리 매제. 나하고 매제, 나하고 동갑이야. 우리 매제, 궁합이 딱 맞아, 술궁합이. 60여 가구 200여 명의 주민이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고 20분이면 동네 한 바퀴를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섬이기 때문에 원암매는 모두 엎어지면 코다을 때 살고 있는데요. 동생들 중에 가장 먼저 다시 호도로 들어온 건 셋째 경자네 부부였습니다. 먹을 사람도 불룩은 낙이야. 제 할머니 닮았으면 안 먹을 텐데. 연애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연애. 연애? 그지? 응? 아버님 쫓아다니셨어요? 응. 하던 게 아니고 우리 섬으로 이사를 왔지 아주. 그래갖고 맞는 거예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26대. 아버님 26대? 네, 26살이요. 어머님 몇 살이고? 딸은 19살 때. 이야. 이 둘은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 출신의 남자와 호도 여자가 만나 100년 가약을 맺고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20년쯤 다시 호도로 돌아와 잘 살고 있습니다. 같이 먹어. 손님 많이 왔어?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말이죠. 맛있겠네. 네. 너도 먹어? 영원 아빠, 우리 호도 온 걸 잘한 거 같지? 20년 전에 이렇게 맛있는 거 맨날 먹고. 괜찮은데? 이렇게 예쁜 처제들하고 먹으니까 더 꿀맛 같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 그러니까 해야지. 그 여기 누가 제일 늦게 오신 거예요? 여기 섬에는? 제 생일이라고 점심을 샀어요, 우리가. 얘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집이 이렇게 있다. 어디서 있으면 지금 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한 거죠. 남편분이 이렇게 흔쾌히 승낙하셨나 봐요. 흔쾌히는 아니죠. 그럼. 원래 강원도로 가려고 그랬다가 나한테 진 거지. 다 우리들한테 저 형부나 제 신랑도 다 당신들 여자들이 센가 봐. 강원도로 가려다 아내 따라 섬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남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음 달이면 2년 돼요. 와이프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니까 물론 두려움도 있었고 좀 겁도 났었는데 오남매가 같이 생활을 하니까 믿고 내려왔죠 뭐. 이게 우리 집이 그림 같잖아요. 예. 원래 넷째 경화의 남편, 우리 매제는 조경회사를 그만두고 강원도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신에게 모든 걸 맞춰주기만 하던 아내가
처음으로 처가가 있는 호도로 가고 싶다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무, 무. 아, 무. 나 두 개씩만 넣으면 돼. 두 개씩만. 두 개 심어갖고 둘 중에 하나는 나거든요. 두 개 다 나면 하나 뽑아야 돼. 그래야 무가 실하게 저기 들지. 농사는 초보인 줄 알았는데 그새 제법 실력이 늘었네요. 그런데 매자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어분 내가 배를 장만해서 하려면 산이 많아요. 또 해기사 면허증부터 장만을 해야 되고 또 배도 장만해야 되고 근데 배값이 장난이 아니라 얼마나 작은 거 작은 거 살려고도 1억 정도 가져야 조금 일찍 50대 때나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을 텐데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참 망설여져요. 또 섬에서는 뱃일을 해야 돈도 벌고 살기 편하다는 걸 알게 됐지만 벌써 환갑도 넘은 나이니 왜 생각이 복잡하지 않을까요? 해보네. 아우 너무 좋아. 갑보다지 않고 무거워서 무게가 있어서 좋아 이게. 그 비 맞아도 썩지도 않고 이거는. 좋네요. 거기다 파라솔 쳐놓고 우리 둘이 커피 마시게. 참 언제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다고. 고맙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소주 한잔 먹자 그래. 그래야 되겠네. 자, 다음은 저와 딱 12살 차이 나는 다섯째 경숙이네로 가볼까요? 경숙이도 5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이곳에서 민박집을 열었습니다. 올라와봐. 안녕. 오빠들이 삶이 언제까지 떨어져서 사냐. 와서 같이 살자.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안 오려고 버티다가 온 거예요. 고마우시겠어요. 그리고 와주셔서. 제 처음에는 안 온다고 했는데 나 혼자 일 못해요. 민박 일을. 네. 혼자 못해.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지금 많이 도와줘요. 세상 참 많이 변했죠. 옛말에 보리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 속담도 있는데 세 자매가 모두 처갓집 근처로 이사를 다 오고 말입니다. 이게 다 풀이에요. 나도 처음에 풀인가 뭔가가 또 몰랐어요. 아. 더덕도 막 다 캐버리고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욕도 많이 먹고 밭에다가 막 해놓은 거 다 뽑아버려가지고. 제가 호도 토박이라면 매제는 서울 토박입니다. 그러니 종종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너무 우리 식구들이 뭉쳐서 있어 많이. 그래서 우리 신랑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 형제들이 항상 여기 가면 여기 있고 제가 가면 저기 있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없어. 미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식구 다 식구들이고 여기에서 6남매에서 5남매가 와서 사니 뭐. 우리 5시만 되면 눈 뜨면 우리 오빠들이 와서 문 두드려. 빨리 일어나라고. 늦게까지 잠도 못 자요. 서울이 아니라고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고 빨리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우리 신랑이 잠이 좀 많거든요 솔직히. 그간 이 섬 생활에 적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공연이 짠한 마음도 듭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뭉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진미. 진미? 진미가 뭐 하는 거야? 가서 고사리 짓으면 꺾고 나물 짓으면 하고. 아. 호도 가까이에 있는 섬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첫째 우리 부부에 이어 넷째네 부부, 다섯째네 부부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게 오늘의 목적지인데요. 바로 길산도로.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모처럼 함께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이 처음 발견한 건 무엇일까요? 전부 달래 이게. 이렇게 흔한 야생 달래가 이렇게 흔하니. 이거 밭에다 심은 것처럼 나잖아 이게. 영양가 높은 자연산 달래가 정말 지천인 곳입니다. 물김치에다가 그 된장찌개도 좋고 다 좋아요. 향이 있어서. 두릅순, 두릅. 저 두릅순 꼭대기마다 맺혀 있잖아. 저걸 따야 제일 맛있을 때거든 지금. 그런가 하면 몇 발자국도 채 옮기지 않아서 이번엔 두릅이 날 좀 보소합니다. 맨 꼭대기만 열려가지고 이렇게. 데쳐서 초장 찍어 먹고 나무. 시나물도 하고. 다섯째 동생 경숙이도 행여 하나라도 놓칠세라 더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보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걸까요? 잠깐 이거 얼마 구했어? 이렇게 봐요. 아 여기 여기 가방에 이제. 그거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만 이거 좋은 거니까 이리 가서 나랑 좋지도 바꿔. 않아. 나랑 바꿔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아니지. 우리 가위바위보 해갖고 형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겼어. 가자, 가자. 가자 가봐요. 아 갖고 가. 아 가자 가봐. 아 무거운데 섬에 가서 줘. 아 그건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 모여 살면서 어디든 같이 다니고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지요. 이거 안 뜯은 사람 주지 말까? 꼭 미나리 저기 따는 것 같네. 아니,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마치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듯 한참을 길산도에서 신나게 나무를 캐고 이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나물 좀 이파리 먹어봐야지. 그 봐봐. 아니요, 우리는 넷인데. 네 명? 예. 아예 고모부만 먹어. 힘찌게. 에이. 고모부 그거는 우유 넣고 갈아 먹어. 난 요구르트 넣고 갈아 먹어. 이쪽 표시는 많이 해놨네 달래. 아이고, 아까지 말은 안 했잖아. 그런데 다 탔는데 막내가 보이질 않네요. 저기 있어. 배 저기 있다 대줘. 단체로 이동하다 보면 이런 사람 꼭 있기 마련이죠. 동생 경숙이가 가파른 절벽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씁니다. 우리 오빠는 무섭다고 이런데 안 내려와서. 아, 큰 오빠야? 위험하다고 안 내려주려고. 바로 요 녀석. 해풍 맞고 자란 방풍을 캐기 위해서랍니다. 이거 봐 이렇게 좋잖아요. 이거 봐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이게 자연산 방풍. 1년에 한 번 정도 먹어주면 풍이 안 걸린대요. 우리 식구들은 같이 많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우리 친정 식구들은. 시집 가서도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아예 그래서 그냥 같이 살라고 왔잖아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 살아온 주민들도 올라가기 꺼려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게. 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여. 여기? 어, 타. 가만 있어. 자, 타. 으쌰. 어, 피디, 오케이, 타. 오케이, 타. 다시 호도로 돌아온 가족들. 수확 좋다. 오늘 수확이 엄청 좋네. 갈아 먹으라고. 우와, 고사리 이런 고사리 처음 봤네. 캐온 나물들을 손질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제가 또 순찰에 나섰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동생들 얼굴 보는 게 제 낙이거든요. 표덕이 엄청 좋아. 표덕이? 무슨 정글 고사리야 완전. 조금 먹을 것만이요. 우리 영민네 줘야지. 우리 조금만 있으면 돼. 언니네 다 갖다 줘. 좋은 게 생기면 나누고 싶은 마음. 그래서 가족입니다. 많이 했어. 김은 아이고 이거 나무라고 달래하고 좀 그럼 이거 많이 했나 봐. 아니 두릅 좀 더 갖고 올려다가 작은 오빠 좀 준다고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많이 갖고 온 거야. 아이고 두릅. 작은 오빠도 그만큼 줘야 되니까. 예. 이 달래 큰 것만 내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애쓰셨는데 이렇게 다 해서 갖고 오시면 어떡한데요? 근데 저 형 여기 달래 엄청 많아요. 예. 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주고 싶고 기댈 수 있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FCD가 두 개예요 두 개. 너무 안 주고 우리 동생들이니까 형제간이니까 우리 배 아빠 잠깐 가서 이렇게 조그만 고다리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안 사 먹잖아. 처음에도. 자, 칭하고도 있고 달래도 있고 두릅 있지 고다리 있지 뭐 있는 거 다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도래도래 사는 거 이렇게 정족해 그냥 딴 게 없어. 동생들이 다 나중에 여기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생각은 못했지. 그 생각은 진짜 전혀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더 좋아 내가. 큰 오빠로 어디 뭐 저거 그 딴 데로 가느니 내 저 동생 와서 이렇게 형제가 살으니까 참 뿌듯해. 다음 날 아침 해뜨기 무섭게 셋째가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이 고둥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용건은 따로 있습니다. 저 낙지 잡으라. 낙지 잡으라고? 어, 아직은 물 안 떠갖고 네.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봐. 아버님 여기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이 섬에? 한 20년? 난 사람은 수파하고 나는 철공사하고 그러다 그것도 별만 자라갖고 돈 벌긴 틀렸나 보다 하고 온 거지 뭐 그냥 해나 실컷 먹고 마음 편히 살자 하고 왔던 거지 뭐. IMF 외환위기 때 모든 게 제대로 풀리지 않자 도망치듯 호도로 내려오게 된 내재. 하지만 섬살이가 힘들어 남몰래 눈물 짓던 것도 옛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보세요. 낙지 잡기 선수가 다 됐죠? 이런 게 거의 낙지구멍인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쉽게 허탕이네요. 아. 어떤 건 한두 번 파갖고 그냥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한 번에 딱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때 다른 매제들이 옵니다. 형님 많이 좀 잡았어요.
그때부터. 아시죠? 그 이제 뒤쫓아다니면서 이제 구멍 파는 것 좀 배워야 되고요. 나도 찾기 힘들어. 아, 어떻구나. 그런 거 알지. 낙지 잡는 법을 배워보겠다고 나선 거죠. 고무장갑을 긴 걸 껴야 되네. 이렇게 파가지고 해야 되니까. 첫자들은 다 완전 무결했는데. 벌써 초짜 벽인들이 틀렸네, 이거. 완전 무장. 예, 우리 뭐야, 이게. 이러니까 이거 맨. 이게 낙지가 파고 들어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낙지가 파들어간 데를 잊어버려 말고 끝까지 쫓아가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 아, 그거 놓치면 못 잡아. 놓치면 못 잡아. 죽게 파고도. 아까 내, 여기 낙지 보면 여기 틀어갔다. 또 놓친 것 같다, 또 여기 있어, 여기 낙지. 어, 아유, 아유. 잡혀요? 응, 이거 잡았어. 예, 아, 이거. 잊어봐요. 크네. 이야, 이 낙지가 이렇게 크니까 깊이 들었구나. 따라온 보람 있네. 낙지는 통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맛있다면서요? 네, 맛있지. 여기서 캐는 게 훨씬 맛있어. 통발 들어가는 것보다는. 형님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낙지 캐는 거? 그전에 아줌마한테 여기. 아줌마? 네. 이제 나한테 이제 좀 자주 가르쳐줘요. 나도 어렵게 배웠는데 네가 맨 입으로 가르쳐준대. 그러면 뭐 내가 고기 사드릴까, 뭐 술 받아드릴까. 술은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 고기 사드려야 되겠네.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주지. 우와, 이제 척하면 척, 백발백중이 따로 없네요. 함지방 모양의 함박조개는 덤입니다. 오남매가 다시 섬에서 뭉쳐 살게 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단연 한솥밥을 먹게 된 일입니다. 산 세월이 오래돼서 이런 것도 잘하는군. 얼마나 잘돼. 근데 어머님 아직 안 튀네. 그렇죠. 와, 내가 도사라 그래. 우리 가족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식사 때가 되면 사랑방처럼 셋째 동생 경자네 집으로 모여듭니다. 신랑 몇 마리 잡았대? 아, 나 한 마리 잡다가 못 잡아가지고. 그냥 저 전화 갖고 왔지. 에휴, 참. 아, 그러셨죠? 아이고, 아주 탕탕 기가 막히고. 야, 여럿이 먹으면 더 맛있죠. 맨날 먹어서 죽는다, 호도와서. 예, 저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나 했었거든요. 나 25년 했다가 이제 내려올랬는데. 아니, 나는 제부가 여기 와서 살리라 생각도 안 했어. 왜냐면 멀미를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오시면은 멀미해 갖고 저기 했는데 정말 여기 와서 정착하다니 그게 말이 돼? 예? 어디 가면 태국 놀러 가가지고 멀미해 가지고 다시 내리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여기 와서 멀미를 안 하더라고. 희한하게. 호도랑 인연이구만. 몸만 말려도 돼. 그래도 되고 바짝 말려도 좋아. 섬에선 뱃일이 힘은 들지만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엽고 섬생활 초보자 매제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봐야겠습니다. 더 이상 숙절 없이 시간만 보낼 수 없습니다. 윤매매! 금우치러 가야지, 고발해요. 빨리, 시간도 없어. 아, 뭔 금우를 또 하러 가요? 그래, 뭐 어떡하라고? 누구 보러라고? 나 보러라고? 그래, 거가 뜯고 얼른 가, 시간 없어. 비 오게 되겠어. 아, 그래. 다 뜯으면 어떡해. 너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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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가래? 들어가 있어. 아유,
그 걔한테 화를. 자, 이제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원래 잘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게요. 왜? 잘 자기도 모르니까. 아, 잘 몰라요? 예, 네, 잘 모르고. 걔 지금 이제 배우는 중이니까. 사실 그간 몇 번 함께 바다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뱃일을 전수한 적은 없기에 매제도 당황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럼 잡어.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 줄을 잡아 줄 저. 그러면 잡어. 모르니까 내가 좀 저거 한다 해도 좀 이해하고 똑바로 해요. 빨리 타요. 잘해도 혼나고 못해도 혼나고 맨날 혼나 난. 맨날 혼나요? 예. 제가 평소 무뚝뚝해도 늘 동생들부터 챙겼기 때문에 아마 속정 깊은 맞이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배 위에선 다릅니다. 앞쪽 같은 네가 한 번도 풀러버려 배가 봤잖아. 네. 그런 걸 다 인정했죠. 머리에다가 잡아놓아야지. 머리가 어디가 무엇이 앞쪽 있고 어디가 앞쪽 있고 그런 걸 알아야 배도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우여머니가 그다음에 그런 걸 가르치려고 내가 조금 살이려는 중이야.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는 작업. 뱃일이란 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도 많기 때문이죠. 주지 마요. 평소와는 다른 제 말투에 매제도 갈수록 말수가 줄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런 것들 배우고 그래야 자네가 또 하지 이런 걸 잘. 내려오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배 처음 타는 사람 뭘 안다고. 그렇게 이런 거 하는 것들 잘 봐라. 아, 형님은 뭐 처음부터 뭐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잘했어요? 아이고 참, 형님들 다 70년 저기 하시라는 거지. 장인어른하고 하셨으니까 잘하는 거지. 그렇지. 나도 그 정도 되면 나도 잘해. 우선 빨리 배우라는 뜻이야. 나는 너 얘기 아니야.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더 부지런히 배우라고. 손이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빨리 섬 생활이나 뱃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인데 매제는 툴툴대는 걸 보아하니 그저 섭섭하기만 한 모양입니다. 한편 섬 생활 20년 차에 접어든 매제는 이제 겨우 섬 생활 2년 차에 접어든 매제를 담당하기로 했는데요. 거기가 잘 안 잡혀갖고 어떤 나라 불러갔네 오늘. 아,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방법을. 고기야 뭐 바닷속을 알 수는 없으니까. 오늘 첫 수업은 줄낚시랍니다. 종류가 세 가지. 세 가지. 이게 바짝바짝 하는 거 보고 광어가 따로 와서 이거를 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부는 거예요. 여기 다른 어선들은 그물로 잡고 뭐 통발로 잡고 하는데 형님은 왜 이거 땅크리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하기 때문에. 아, 선원이 없이. 이건 혼자서 그냥 많은 돈을 못 벌어도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아 그냥. 늘 매제가 물고기를 잡아오면 셋째 동생 경자가 요리를 해서 민박집에 찾아온 손님들 상에 내려놓곤 해 줄낚시만큼은 자신이 있는 매제. 자, 평상시부터 낚싯줄이 무거워. 딱 땡기고 고기가 부르면은 딱 땡기죠. 아. 현재 이게 바닥에 닿은 거거든. 들뜩들뜩 하잖아. 봐봐. 들뜩들뜩 하지. 여기 닿으면은 아, 몰라.
뭐 낚시 고기 입질하는 거 비슷하네. 예. 똑똑하네. 예. 그 땅 닿았다는 거. 아. 15개, 바늘 15개인데 8마리 붙었다니까. 완전, 이렇게 완전, 그것도 큰 거, 큰 거, 작은 것도 아니고 보통 1kg, 2kg짜리 막 큰 거. 그럴 땐 기분이 어때요? 그럴 땐 막 조금 몸이 떨리지. 그럴 땐 흥분돼서 그런가 봐. 아, 오늘 그런 그렇게는 못 잡아도 아, 몇 마리를 잡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처럼 자랑이 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도 눈먼 고기들이 많아야 할 텐데요. 와, 1호. 와, 있네요. 있어. 한번 더 가봐야겠네. 1호. 물칸에 넣어야죠. 우와, 자연산 광어. 광어예요, 이게? 네. 그렇지. 아, 이렇게 한 마리씩 올라와야 돼. 좀 작긴 작다. 오, 어제 잡아놓은 거 많이 있네. 형님이 먼저 와서 이렇게 터 잡아놔서 왔으니까 뭐 큰 고생 안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일가친척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또 함부로 보지는 않고 울타리가 있으니까. 제가 타고 있는 배도 그물을 걷어올릴 차례입니다. 100m가량 뿌려두었던 그물이 차츰 배 위로 감겨 올라오는데요. 다 올라온다! 빨리빨리! 언제 봐도 반가운 물고기네요. 그런데 이번엔 광어를 그물에서 빼내는 매제의 서툰 솜씨가 그만 제 눈에 딱 띄고 말았네요. 그렇게 갖고 언제 나라 빨리 빠져야지. 거기다 그렇게 떠갖고. 아, 나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거를 갑자기. 그 광어 말 까야지. 그냥 다 죽겠다. 해 받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해. 날세요. 저 뛰는 거 봐라, 늦다고. 저 튀어나갔다. 이거 올려고. 매제의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줄줄이 올라오는 물고기들. 하지만 좀처럼 실력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다시 폭풍 잔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네요. 야, 이렇게 하니까 아냐? 가만 있어봐. 여기를 냉겨. 이렇게 냉기고 여기 구덤대에 살짝 잡아가지고 여기 이 아가미 이렇게 돼서 냉기면 돼요. 이렇게 돼요. 알았지? 예. 그렇다고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가 하루아침에 뱃일을 잘하길 바라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저 배워두면 매제와 여동생이 편할 것 같아서입니다. 굿다거지. 맨날 얘기하고 굿다거지라고. 아까도 배짜도 부르고 수업으로 와가지고 박수단으로 와서 이런 거 혼자 이렇게 안 되지. 안 되잖아. 근데 이거 안 돼. 생각 안 나고 뭐. 좋은 일이고 어떻게 뭐 붙잡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또 그물 정리로 분주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평소 말도 잘하던 매제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마 엉킨 그물처럼 지금 그 속도 말이 아닐 테지요. 저는
진짜 지금 많이 좀 뭐랄까 좀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배우에서도 힘들고 나와서도 힘들고 사실 힘든 일이에요. 이게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반일이면 반일만 한 가지 하는 게 아니라 반일도 해야지, 손님 접대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그물도 해야지, 배도 타야지, 진짜 온갖 잡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진짜 몸 하나 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화창한 오후. 여느 때처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무대 먹어도 맛있어. 다섯째 경숙이도 막 왔네요. 아, 윤미아배는 저 뭐야 우리 형한테 저 잘 배우고 있냐? 배우면서 혼나면서 그러니까 맨날 혼내죠. 내가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야. 오빠가 그룹한테 말 좀 잘해.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나? 아니 그래도 배터리 180도 면해. 네, 180도 면해가지고 두 얼굴 사나이구만. 우리 신랑이 좀 무섭게 무서워 아주. 그래도 배워야지. 네, 배워야지. 왜냐면 이제 내년이랑 대화를 하죠. 오빠는 두 얼굴 사나이요. 그런가. 전부 내 얼굴이. 야 우리 오늘부터 전부 다 모여갖고 교육 좀 시키자. 오늘 전에 걱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짜잔. 형부짠. 형부짠. 짜잔. 미워. 국갈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자 관광객들이 포도로 몰려듭니다. 친구요. 친구? 네, 친구. 호두 사요. 친구분이 호두 사는데. 어우, 좋죠. 내가 맨날 호두만 먹고 사는 줄 알고 있어. 그리고 호두 나무가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런데 저는 또 어쩐 일로 여기 와 있냐고요? 매제와 여동생에게 할 말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유명해 저 배에서 그물 묻은다고 막 코살이 한 거지. 그게 지금 서울이요? 서울이지 않지? 네, 코살이에. 나도 매제 배태할 때 막 형님한테 뭐 마음박도 맞고 막 목대기로 맞고 있어. 그래서 배웠어. 그지로. 이게 바로 저와 호도에서 10년 이상을 함께한 배인데요. 아끼던 이 배를 동생 내외에게 주고 싶어서입니다. 형님이 왜 저한테 여성으로 왜 주실라 그래요? 내가 힘들어있게 그래요. 아이고, 내가 부도에게 내가 힘들어서 힘들을 때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지금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년, 1000년 해. 그냥 같이. 아이고. 오빠 있을 때만 우리도 여기서 민박할래. 더 이상. 나중에는 이제 나 없으면 부부가리 가서 이제 허야. 내가 알려줘 내로만 하면 돼요. 근데 저기 수치롭고 저기다 더 나도 할 수 있어. 왜 못해. 하지 뭐 하면 하지. 정말 재밌어. 응. 고기 올려놓은 거 보면 더 열심히 재밌고. 해서 한번 해볼 거야 나도. 그럼. 둘이 한번 다녀보자고. 배 바다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게 배만 잘 갖고 다니면서 그래 거라고. 그럼 됐지. 하면. 형님 어떠세요? 그 형님이 저기. 아, 그 정도까지 생각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맙죠. 전 되게.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해진 우리입니다. 사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를 사갖고 네. 이제 딱 페인트 칠해서 올게 아마. 누가? 아들내미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난 이제 제자 해야지. 네? 나는 이제 안고 난 이제 제자 해야지 이제. 제대한다고요? 네. 이제 그만하려고 걔가 하는 것보다 패한데. 이제 배도 샀으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이하고. 아, 저 멀리 배가 들어오네요. 기특하게도 뒤를 이어 호도에서 어부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배
햇놈이 좋다고 햇놈 말라고 그러나 보다. 금속어보다는 길어. 길으네. 이 넓이는 참 매는 것도 잘 이상해. 여기 저거. 매는 것도 이상해. 배워야지. 아이고, 생일이네. 고생했다. 영민아, 축하한다. 많이 벌어. 왜 여기 갑자기 여기 와서 사신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네? 네, 낚시 좋아해서요. 네. 나가도 마죠. 해는 잘 나가. 아침부터 호도가 술렁입니다. 배를 섰으니 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가족들이 고사를 지낼 예정입니다. 잘해야지 이제. 야, 우리 조카, 어? 잘해야지. 조카지만 제 자식처럼 늘 곁에서 지켜봐 온 현민입니다. 그런 현민이가 걱정이 되면서도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공짜다 해달라고. 우리 선진. 현민이 보자 되겠죠? 거기서 많이. 자, 기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돌기를 바랍니다. 회사 갖고 와서 여러 저 형제가 딸도 우리 곰 아버지도 좋아하고 이제 돈만 벌으면 돼요. 이제 배만 잘 갖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됐지. 됐잖아요. 오빠 옆으로 와, 옆으로 와. 자, 손 내려 다 같이. 아이, 뭐야, 손 만지지 말고요. 아, 여기 보시고. 행복이 뭐 별걸까요? 가족들과 지금처럼 함께 웃고 추억을 쌓아가는 것. 딱 지금처럼만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